이번 글짓기 발표 숙제는 조를 짜서 친구들과 함께 해보기로 할게요. 민지 너랑 같은 조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자, 이 상자 안에 친구들 이름을 나눠서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뽑을게요. 최자두, 김민지. 이야, 강등준아! 자두야, 잘해보자. 민지는 글짓기도 잘하니까 숙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김선돌. 오, 최고의 조합! 돌돌이네선 맛있는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 조언은 이은이. 우리 같이 숙제하려면 모여서 해야 할 텐데 어디 가서 할까? 다음 주까지 완성하면 되니까 네 명 집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부터 갈래? 꼭 다 같이 해야 할까? 방해만 될 사람이 있는데. 어머, 자두 너도 알고 있구나. 네가 방해만 될 거란 거. 뭐라고? 이게 진짜 해보겠단 거지? 그만!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이건 새로 나온 대전 게임! 그리고 이거 신상 주먹 발사 로봇! 근데 우리 어디서 같이 숙제하지? 책상은 좁을 것 같은데. 아, 걱정하지 마. 이게 TV에서 광고하던 책상이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 엘리트 책상. 이 정도야 뭐. 아빠가 새로 사주셨어. 우와, 완전 변신 로봇 같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의자 가져올게. 놀고 있어. 신기하다. 일단 변신, 일단 변신. 엄마, 엄마.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지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왜 그래? 무슨 큰 일이라도 생겼어? 나 책상 사줘. 이거. 뭔 중요한 말을 하나 했네. 돌돌이네 책상은 변신 로봇 같단 말이야. 저거 말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신개념 책상.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다 함께 실력이 쑥쑥. 맞아! 바로 저거야! 저거 사줘! 저게 얼만 줄 알고나 그래? 어? 미미야, 애기야. 너희도 저 책상 있었으면 좋겠지? 변신 책상 있으면 공부 더 잘 될 것 같지 않아? 최자두, 너 동생들 끌어들여봤자 소용없어.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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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가 책상 바꿔줄게. 정말이야? 고생했다. 책상 사준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준다고 그랬어? 바꿔준다고 그랬지? 자, 1단계 재료를 준비해요. 이상은 또 어디서 난 거야?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답니다. 2단계 윗판만을 남겨서 요걸 책상 위로 올려요. 이제 3단계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두 판을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내야 하는데요. 이제 안전을 위한 변신. 자, 이제 4단계는 마무리 단계. 방망이로 고정시키면 촥! 변신 책상 완성! 이게 뭐야! 그냥 작동선이 붙여놓은 거잖아! 뭐? 엄마가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줬더니 요 녀석이 진짜? 몰라! 나 이런 책상 필요 없어! 너가 미워!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할래? 난 싫은데. 뭐? 자두야, 왜 그래? 숙제는 해야지. 얼른 청소 끝내고 빨리 은희네 집으로 가자. 은희야, 너희 집에 맛있는 간식 엄청 많다며? 여러분, 은희의 러블리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내준다! 공주풍의 우아한 인테리어, 돌돌이 집에서 봤던 변신 책상, 그리고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푹신한 침대. 이곳이 나, 은희만을 위한 천국의 공간이랍니다. 은희 침대는 내 침대보다 예쁘다. 다들 침대가 있구나. 어머, 자두 너 침대 없니? 침대도 없고, 슈퍼 엘리트 책상도 없고. 뭐? 저게 진짜? 아니야, 나도 책상 샀거든. 그리고 침대도 있다 볼.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 그럼 내일은 자두네 집에서 숙제하면 되겠네. 책상이랑 침대랑 구경도 할 겸. 오케이! 얼마든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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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그만! 알았어, 알았어. 침대 그까지 꺼. 1단계! 재료 준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모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어떻게 침대 만든다는 거야? 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지켜봐! 2단계! 침대 테두리 만들기! 이 박스들을 이렇게 쪼개서 사각 테두리를 만들 거예요. 쪼갠 후엔 높이가 같도록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런 후엔 이렇게 이어붙여서 완성! 전혀 침대 같지 않은데. 애도 성급하긴. 3단계, 침대 위에 올릴 매트리스를 받쳐줄 고정 받침살을 만들어야죠. 망가진 우산에서 청과 살을 분리한 다음 좀 전에 만든 침대 테두리 사이사이에 잘 고정하세요. 그래서 다음은? 4단계, 매트리스를 올려도 되지만 이불이 훨씬 포근해요. 이로써 침대 완성이요. 이게 뭐야? 그냥 높은 이불일 뿐이잖아. 은희 침대는 공주 침대 같았다고. 어휴, 바라는 것도 많긴. 아, 자, 자 됐다. 모기도 안 물리고 공주님 침대 같이 변신도 하고. 몰라, 이게 어딜 봐서 공주 침대야. 내일 안 들어오기로 했는데 어떡해, 어떡해. 그러게, 누가 갑자기 친구들 부르래? 야, 그만! 이러지 마! 야, 진짜 고집은. 오늘은 그냥 민준의 집에 가자니까. 왜? 네가 너희 집에서 하자고 큰 소리 쳤잖아. 뭐야? 혹시 침대랑 책상 얘기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이러는 거야? 들어가! 그래, 들어가자고! 와, 자두야, 네 침대 정말 예쁘다! 이야, 이 책상은 또 새로 나온 거야? 내 거랑은 디자인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 아마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척은. 왜? 혹시 부럽냐? 부러우면 솔직하게 부럽다고 말을 해. 숙제는 안 할 거야. 얼른 숙제하자. 그래, 여기서. 어디서 맛있는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건 따스한 엄마표 밥상 향기. 아, 향기롭다. 아, 좋다. 소시지 반찬 향기도 나는 것 같아. 이런 책상이라면 언제까지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너도 그렇지? 나도 이 책상이 생기고부터는 얼른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 냄새 너무 싫다. 난 여기서 숙제 못하겠어. 난 침대에서 할래.
그렇게 포근해? 그럼 나도 한번. 으쌰! 근데 말이야, 침대가 너무 높은 것 같지 않니? 이러면 위험할 텐데. 아! 그렇다면 다 내려와 봐. 자. 우와, 세상에! 높이 조절도 되는 침대는 처음 봐. 얘들아, 간식이라도 먹고 숙제하렴. 엄마! 얘들아, 이 책상이랑 침대는 전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 정말? 자두는 좋겠다. 이런 멋진 어머니가 있어서. 엄마, 고마워요. 마시고 빨리빨리 등록해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아시죠? 수리기간이 2, 3주는 걸리겠는데요. 2, 3주씩이나요? 그럼 그때까지 이대로 지내야 한다고요? 자두야! 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자두야! 어젯밤에 번개에 맞아서.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 집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신경 끄고 학교나 가라! 내가 살게. 아니야, 괜찮아. 요즘 입맛이 별로 없어서. 그럼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숙제할래? 정말 괜찮아. 난 좀 피곤해서 먼저 가볼게. 쟤 정말 안 되겠어. 저대로 그냥 뒀다가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성훈이, 네가 웬일이야? 어머나! 성훈이 어머님이 여기는 어떻게? 아, 얘기만 들었는데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휴, 어쩌겠어요. 공사 다 될 때까지 참고 견뎌봐야죠. 근데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비워놓고 안 쓰는 방이 많은데 여기 수리될 때까지 와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네?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거라서. 그냥 며칠 외할머니 댁에 놀러왔다 생각하세요. 저희는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인데 그렇게 신세를 지면 쓰나? 좀 그렇겠죠. 아무리 성훈이랑 허물없는 사이래도. 엄마! 어? 우리 애기 아직 안 잤어? 옆에 아파. 나도. 엄마? 얘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배 아파. 아이고, 내 정신. 아까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먹인 게 상했었나 봐요. 뭐? 냉장고 꺼진 지가 언젠데 우유를 먹이면 어떡해? 자, 이제 됐다. 여름에는 각별히 음식 조심하세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와, 신난다! 염치 없지만 며칠만 신세 좀 칠게요. 아우, 신세라뇨. 잘 생각하셨어요. 2층에 성훈이 옆방 청소해놨으니까 짐 풀고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와!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먹는 상에 숟가락만 몇 개 얹은 건데요, 뭐. 맛있게들 먹으려. 네! 어머나, 자두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아유,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은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신세 지는 마당에 밥까지 얻어먹을 수가 있나요? 이걸 다 누가 먹어요? 제가 워낙 손이 커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을 테니까. 네. 아휴, 드라마 본 지가 언제야? 저런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TV가 크니까 주인공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네, 그냥. TV 보세요. 아이고, 라면은 나오셨어요? 아, 드라마 좋아하시는구나. 아이, 저도 좋아하긴요. 아, 전 교육 다큐멘터리가 재밌던데. 틀다가 나오길래 잠깐 본 거예요. 호각, 청각은 뛰어나지만 시각은 약한 야행성으로서 먹이는 뱀, 개구리, 조류 외에도 곤충, 쥐, 토끼 등이 있습니다. 성질이 극히 사나워. TV가 커서 또 무서워. 인서가,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조용. 일어나서 어머니, 어머니 깨실라.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이걸! 이 귀한 걸! 이 녀석들! 얘기야! 성훈이 엄마 나타나면 바로 경보 울리는 거야! 알고 있지? 네! 빨리! 빨리!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이거 접착제가 굳어서 잘 안 나온다고! 나 참, 이리 줘봐! 엄마가 확 짜줄 테니까. 내 손가락! 엄마! 자두야! 미미야! 아이고. 당신 미쳤어요? 이 밤에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떡해? 에이, 나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회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딸들 벌써 자나? 자두야! 아침마다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아유, 그럼요.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성훈이랑 외출 좀 하려고요. 저흰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식사 먼저들 하세요. 저흰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나라 실컷 볼 수 있겠다. 당장 들어가서 숙제하지 못해. 누나, 나 고민형 목욕 시킬 건데 좀 도와줘. 깨끗하게 목욕하자. 드라마나 실컷 봐야겠다. 여보! 나 왔어. 아니, 당신 뭐예요? 너 술 먹은 거예요? 사모님, 이 차로 내가 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뭐라고요? 저거 샴페인 아냐? 어디, 자. 에, 맛있겠다.
아우 여보, 이게 얼마짜린데 미쳤어요. 먹고 다시 사다 놓으면 되지. 안돼. 어머니, 화장실은 어딘가요? 글쎄 안돼요. 그래, 먹고 다시 사다 놓으면 되지. 죄송해요, 어머니. 어떡하냐고. 무슨 소리지? 아, 아빠 왔나 보다. 이걸 어떡해.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아볼까? 여보, 안 돼요! 염치가 없어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갈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보, 죄송하다는 말 분명히 남기고 온 거지? 메모에다 남기고 왔어요. 이따 전화 한 번 더 하려고요.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역시 집이 최고야. 아, 맞다. 나 곰돌이 목욕시키다 욕실에 두고 왔어. 엄마가 나중에 찾아다 줄게. 근데 나 수돗물 안 잠근 것 같아. 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화 왔어요. 모두 환영해 줍시다. 저는 짐 달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엄청 예쁘다. 선생님, 제가 짝이 되어 도와주겠습니다. 선생님, 반장인 제가 확실히 잘할 수 있습니다. 조용! 자, 자, 조용, 조용. 어디 보자, 누가 좋을까? 아, 당분간 민지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낯선 점이 많을 테니 잘 안내해 주렴. 네. 그래, 우리 반에서 민지가 제일 착하긴 하지. 야, 민지 옆! 선생님, 그럼 저는요? 자두는 당분간 은희 옆에 앉으면 되겠다. 네! 안 돼! 말도 안 돼! 싫어, 민지야! 수업 시간에만 잠깐 떨어져 있는 건데 뭘. 이럴 수가... 이선 넘어오면 다 내 거다. 그런 게 어딨어. 아싸, 이 지우개 내 거. 뭐야, 네 맘대로 정한 거잖아. 나 너랑 짝 안 해. 자두야. 야, 최자두,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다 달래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지금 왜 다쳐? 내가 무슨 깡패냐? 그럼 좀 위험하지? 근데 넌 어디에서 살다 왔어? 비밀. 그게 왜 비밀인데? 아, 좀 가르쳐주라. 여기서 아주 먼데야. 별나라에서 왔다. 왜?
너무 귀엽지 않냐? 그러게 말이야. 니들 나한텐 줄 건 뭐 없냐? 왜들 저래? 나보다 더 예쁜 것도 아니고. 골키퍼가 좀 허술했어. 어? 문지기? 흥, 축구는 영내 취향이 아니라서. 무식하게 힘만 세네 하나 더 늘었네. 우와, 대단하다. 물 좀 마셔. 너 진짜 멋지다. 너 진짜 대단하더라. 그런 건 다 어디서 배웠어? 배우긴 뭘. 어? 어? 와, 핑크벨벳 좋아하는구나. 아, 다리매가 참 이쁘다. 다리매? 아, 너 가수가 꿈이야? 어, 댄스 가수. 달래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러게. 말이 그러게야. 니들도 그렇게 뭐야? 생각하지? 네, 그래, 말투도 좀 그렇고. 달래게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 나도 봤어. 어제 집에 가다가 무용실에서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달래가 혼자 춤을 추고 있지 뭐야. 예전에 우리 학교 무용실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달래가 그... 난 어제 저녁에 강아지랑 산책 나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달래가 산에서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어두운 데서. 얼마 전에 동네에서 실종된 애가 있는데 혹시... 네가 더 무서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얘들아, 이러지 말고 달래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안 돼! 사실을 말할 리가 없잖아! 이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탐정 신조영, 정체불명의 전학생. 진달래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대체 뭘 어떻게 파헤치겠다는 거야? 증거가 없잖아. 생각해보니 이상한 말을 좀 쓰긴 했는데. 좋아! 확실하게 조사부터 한번 해보자! 달래 나온다. 따라가자. 어디로 갔지? 이럴 때 바로 장비가 필요한 거지! 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와! 아! 발자국이 너무 많아! 아! 설마 달래! 다리가 10개! 이건 우리 발자국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내 비장의 무기를 쓰겠다! 묘차! 더럽게! 이쪽인가? 아니, 이쪽!
그럴 거면 칩은 왜 튀겨? 얘들아, 저쪽이야! 들어가보자. 안 돼.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그래,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수사를 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남의 집이 아니라 친구 집이잖아. 뭐가 어때서 그래. 냉장고부터 수색 실시. 돌더라? 어? 돌더라 괜찮아? 사람 머리. 잠깐. 어? 이거 단무지야. 어? 단무지? 어? 이거 말이야, 냉면 같은데? 그래? 뭐? 맛있다! 자자, 이럴 때가 아니야. 수사를 계속한다. 은희는 저쪽 서랍을 확인하도록.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내가 알아서 해! 조각? 누군가 오이를 자르다 상처가 나서 약을 발랐군. 자두야,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벌써? 이대로 그냥 갈 순 없어. 은희 말이 맞아. 아직 안방이 남아있어. 안방 수색 실시! 이거 달래 사진 같은데? 의상이 좀 특이하네. 쉿! 달래가 왔어! 뭐? 얘들아! 어? 빨리 숨어! 어? 여보세요? 아, 언니, 잘 지내죠? 네, 학교 친구들한텐 아직 말 안 했어요. 아, 나 발에 쥐나. 참아. 달래야, 안녕. 자두야. 이거 퐁퐁떡이라는 거야. 한번 먹어봐. 너희들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난 달래가 만든 거라면 다 먹을 수 있어. 넌 뭐든 다 먹잖아.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좀 있길래 궁금해서 따라왔다가 이렇게 됐네. 사실 나 북한에서 왔어. 뭐?
정도 가지고 뭘. 문지기가 좀, 아니 골키퍼가 허술했어. 우와, 다리매가 참 이쁘다. 아, 그런 거였어? 반갑다 친구야. 어? 우리 할머니도 고향이 평양이거든. 그러고 보니 아까 냉장고에 생각났다. 물냉면은 역시 평양냉면이 최고라니까. 할머니가 전쟁 때 피난을 안 왔으면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을지 몰라. 그러니까 괜히 숨길 필요 없어. 세상에 이럴 수가. 제자도까지 말도 안 돼. 우리는 다 같은 나라 사람이야. 봐봐,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생긴 건 완전 다르거든. 달래가 자두보다 훨씬 예쁘지. 이것들이. 사실대로 말 못한 건 미안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민지야말로 옛날엔 정말 이상했지. 그래, 잊고 있던 내 흑역사. 흑역사? 사실 옛날에 난 친구도 없이 집안에만 있었어. 하지만 난 민지를 보는 순간 좋은 애라는 걸 알았지. 달래, 너도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같은 반 친구니까 잘 지내보자. 어? 아, 시원하다. 여기 진짜 제대로죠? 평양 사람이 하는 집이래요. 그래, 조미료 맛이 전혀 없고 정말 맑구나. 엄마! 어? 어, 자두야! 달래야, 여기가 너희 냉면 가게였구나. 어, 그건 뭐야? 산에서 키운 도라지야. 가게 반찬으로 쓰려고. 아, 영란이가 봤다는 게 이거구나. 할머니, 제 친구 달래예요. 북한에서 왔대요. 어, 그래? 참 예쁘게도 생겼구나. 자, 우리 달래 친구라니 잘 부탁해요. 기억나, 고향의 맛이야. 저도 고향 생각이 나네요. 두고 온 가족들도. 희망을 잃지 말아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동일 되면 만나자.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한 나라였다는 걸 잊고 있었어. 우리랑 이렇게 가까운 가족인데. 야, 들었냐? 달래 쟤 북한에서 왔대. 그, 어, 진짜? 그러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왠지 기분이 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달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아, 아니, 난 그냥... 어? 어? 이건 누구야? 아, 북한에 있는 우리 오빠야. 오빠는 잘 있을까? 우리 너희 오빠에게 편지 보내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누구야? 보고 싶었어. 정말 오랜만이다. 자,
시작한다, 두두야. 뭐? DMG 생태 체험? 우리 아빠가 후원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데려가 준대. 바로 저 앞이 북한이야. 이렇게 가까운데 갈 수 없다니. 저기! 고라니야! 여기선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가자. 어때? 돌돌아, 같이 갈래? 나는 태권도 학원 가야 돼. 어? 관장님 차 도착했다. 내일 봐. 자두야, 미안. 난 오늘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야. 안녕. 난 발레하러 갈 거야. 제자두, 넌 놀이터에서 혼자 실컷 놀아라. 아, 뭐야. 성훈아, 그럼 우리 둘이 놀까? 도련님. 수학 학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만 안 가면 안 돼요. 자두랑 놀고 싶은데. 사모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자두야, 미안. 나 혼자만 심심하게. 엄마, 나도 학원 보내줘. 에휴, 얘가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나도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학교 끝나면 애들 다 학원 가고 같이 놀 친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해줬잖니. 선물? 너의 평생 친구가 되어줄 동생들! 아버지! 놀아줘! 진짜 대박! 어? 성훈이! 어제 잠만 자고 뭐 했길래 수업 시간에 조는 거죠? 그게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요. 뭐? 학교 숙제도 아니고 학원 숙제하느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성훈이는 선생님 따라오세요. 네. 성훈이 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왜? 쟤 맨날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닌다잖아. 뭐? 하루에 서너 개? 수영, 피아노, 골프, 검도, 수학, 미술, 독서, 논술, 또 뭐였더라? 나는 태권도랑 수학 학원만 다녀도 살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힘들단 얘기지. 성훈아!
많이 혼났어? 아니야, 괜찮... 코피! 잘 가! 오늘도 학원 가는 거야? 어... 어제 코피도 나고 이렇게 피곤한데 오늘은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도련님? 이러면 오늘 성은이 학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오늘은 독서 논술 학원부터 가겠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네? 성은이랑 놀이터에서 조금만 놀면 안 될까요? 아이, 그게 시간이... 성은이 학교에서 코피도 흘렸어요.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바람에요. 에이, 코피?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도련님? 엄마가 아시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조금만 놀게 해주시죠, 아저씨. 그럼 딱 30분만입니다. 엄마한테 얘기는 해봤어? 얘기해봤지. 근데 역시 안 된대.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왜?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셔. 근데 난 솔직히 부럽다. 학원 다니면 좋지 않아? 혼자 심심하지도 않고. 난 자유로운 네가 부럽다. 바꿀 방법이 없나? 아!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감상평을 해볼까요? 성훈이, 성훈인 오늘 어떤 걸 느꼈어요? 성훈아, 괜찮니? 제가 감기가 심해서. 아이고, 그럼 여기 물 좀 마시렴. 성훈아, 연습 많이 해왔지? 그게 뭐야? 가면을 쓰고 하겠다고? 이걸 쓰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어디 한번 시작해보자. 양재현. 네. 장성훈. 네. 성훈인 왜 벌써 호구를 쓰고 있어?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 에이, 성훈이 못하면서. 어허, 친구를 놀리면 못 써요. 자, 집중.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준비. 시작! 머리! 그만! 야, 너 뭐야? 이렇게 하면 반칙이잖아! 살자, 누? 성훈이가 아니네. 너는 누구니? 아, 그게 전 성은이 친구인데요. 와!
자두야, 끝났어? 잘 놀았어? 혼자라 심심하긴 했지만 재밌었어. 나 오늘 학원 가기 진짜 싫었거든. 고마워, 자두야. 이제 수학 학원 가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근데 성훈아. 어? 문제가 좀 생겼어.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학원을 대신 가달라고 하면 어떡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훈이, 너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엄마도 내 마음 하나도 모르잖아요! 도련님! 거기 또 가고 싶은데... 좋아!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봐야지! 도저히 학원비 나올 구멍이 없네. 갑자기 웬 학원이야? 자두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운가 봐요. 어? 그러니까 성훈이가 이 시간에 집을 나갔다고요? 네, 제가 학원 문제로 혼을 좀 냈더니 그만. 자두야, 성훈이 갈 만한데 모르니? 글쎄요. 어쩌면... 잠시만요. 성훈아! 누룽지야, 난 이제 어떡하지? 학원도 싫고, 엄마도 싫다. 넌 이런 걱정할 필요 없겠지? 난 네가 정말 부럽다. 성훈아! 자두야! 성훈아! 성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자두야, 너도 다음 달부터 학원 다녀. 그래, 자두야. 정말 배우고 싶은 거 한 가지만 골라서 얘기해봐. 엄마, 아빠 돈 아니, 성훈이 보니까 학원 다니기 싫어졌어. 너 그새 마음이 바뀌었어? 하여튼 변덕은. 오늘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 사람. 왜? 오늘 학원 안 가? 아니,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 두 개만 다니기로 엄마랑 얘기했어. 이게 다 자두 네 덕분이야. 이따가 학원 가기 전까지 놀이터에서 놀자. 우와, 다행이다. 근데 나도 학원 갈 시간 다 됐거든. 자두 너도 학원 다녀? 무슨 학원인데? 그런 게 있어. 자자, 자두 종합학원 1교시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준비!